댓글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오리코드 때문에 나이키 공홈 이용하는데 지장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, 이 오리코드와 관련해서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, 이제 말로만 얘기한 거하고 또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니까, 영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좀 만들 생각인데, 구독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. 제가 이 오리코드 만들어 보려고 한 이틀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딱 오리코드 하나 생기더라고요. 보시는 것처럼 그냥 결제하기 전에 생기는 거고, 이 넘버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장바구니 비우면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도 또 처음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키 전화하고 하실 텐데, 이 번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장바구니 비우면 된다, 나이키 전화할 필요도 없다,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, 이런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볼 겁니다. 이 오리코드가 상당히 많잖아요. 근데 나이키의 오리코드 때문에 전화해보면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오리코드 번호를 얘기해주는데, 나이키에서는 뭐 쿠키 지어봐라, 뭐 해봐라, 뭐 해봐라, 뭐 해봐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오리코드를 알려줘도 아마 반응이 똑같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. 솔직히 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. 분명 나이키에서는 이 오리코드와 관련해서 많은 전화를 받을 건데, 이 오리코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알아서 해봐라 하는 식이니까요. 안 되면 어쩔 수 없고,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구독자분들 중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오리코드 경험한 분들 중에 앞서 이런 상황에서 오리코드가 생기더라,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리코드가 뜨더라, 그거 기억나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 방법대로 해서 오리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니까 보신 것처럼 딱 하나 뜨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의 여러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면은, 만약에 오리코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해결책,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 이 오류코드에는 이 해결책, 이 오류코드에는 이 해결책, 그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. 해보다 안 되는 것들은 또 안 되는 대로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. 이거는 안 되는데,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뭐 보름 정도 기다려 보다가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은 또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. 이 오리코드라는 게 잘못된 접근 때문에 생기기도 하겠지만은, 댓글 보니까 간만에 상품 구매하러 들어갔는데 안 된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어쩌면 뭐 재수 없으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나이키에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. 구독자분들 중에 경험 있으신 분들은, 오리코드 떴던 경험 있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